예쁘다. 자, 일단 현재 내 몸속에 CPU 1%, 램이 70%. 오케이. Hi guys, 건아구입니다. 윈도우 랩탑을 쓰면서도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 그리고 사이트들은 뭐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내가 쓰는 것들이 아주 잘 보이고 또 그것들을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테마 설정하는 방법, 그냥 설정하는 거 말고 되게 예쁘게 설정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테마 설정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테마 파일 그리고 월페이퍼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세 개 링크 모두 다 걸어줄 테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받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월페이퍼는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인터넷에서 막 이제 검색을 하고 찾은 걸 걸어둔 건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아무거나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레인미터라는 테마 앱을 설치해 줄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몇 개 창이 자동으로 막 생성돼요. 이거는 전부 오른쪽 클릭 눌러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바탕 화면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저는 휴지통을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고, 그런 다음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시작 화면에 고정 요거를 눌러줍니다. 다른 아이콘들은 전부 아래 작업 표시줄에 등록을 해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휴지통은 이거는 작업 표시줄에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 화면에 넣어두면서 사용을 하면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바탕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 후에 바탕 화면 아이콘 표시 요거를 체크 해제해버리면 이제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 작업 표시줄도 오른쪽 클릭을 해주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숨기기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바탕 화면을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넘어가서 테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테마 파일 이거 압축을 먼저 풀어주세요. 저는 이미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픽서 파일 더블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팝업 창이 뜨면 아래 인스톨 이 설치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설치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해요. 이러면 정말 끝! 방금 다운받은 이 빅서라는 테마 파일 역시 제가 윈도우 랩탑을 맥북처럼 좀 맥북스럽게 꾸미고 싶었기 때문에 찾은 테마 파일이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테마로 검색을 해서 얼마든지 다운받고 또 바꾸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구글에다가 레인미터 Theme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사이트들의 다양한 많은 테마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빅서 테마 파일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다크모드 포함한 세 가지 옵션이 뜰 거예요. 저는 다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Apply Theme 적용하기를 누르면 레이아웃 스타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아이패드 같이 가운데 떠 있는 형태를 하고 싶으니까 왼쪽 스타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또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와, 벌써부터 뭔가 되게 막 예뻐진 것 같죠? 이제 아이콘 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월페이퍼 적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 월페이퍼랑 잘 맞게 좀 균형감 있게 배치를 잘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들어가서 제가 받아놓은 월페이퍼 파일을 실행하고요. 그런 다음 오른쪽 클릭을 하고 다음으로 설정, 배경으로 설정하기 눌러주면 바로 바탕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월페이퍼의 역할이 큽니다. 뭔가 분위기가 벌써 맥북맥북스럽죠? 훨씬 깨끗하고 깔끔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취향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아이콘이 모여있는 곳 왼쪽 상단을 보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우리가 자주 쓰는 아이콘들은 미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거를 꺼내서 하나씩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될 동작은 간단해요. 일단 필요 없다 그러면 우클릭을 하고 클로즈 요 닫기를 눌러서 정리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꺼내놓고 싶은 앱은 클릭을 하고 끌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유튜브, 넷플릭스 이거 무조건 꺼내놓고, 여기 위젯에 위치한 모든 앱들 사이즈는 변경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알터네이티브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변하기도 하고 또 작게 변하기도 하고, 저는 캘린더는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눌러서 없애버리고, 아 그리고 은근히 저는 랩탑에서 볼륨 조절하고 화면 밝기 조절할 일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도 보면서 바로 조작을 할 수 있게 저는 위젯으로 넣어놨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생산성 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필요하고 더 잘 쓰게 되는 계산기, 이것도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산기, 뭐 스팀 이런 거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위젯으로 꺼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것들 아이패드 위젯스럽게 디자인을 완성했고요. 제일 아래쪽에는 현재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이거 진짜 귀엽죠? 아니 처음에 이거 보고 뭐야 애플워치 활동링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제 취향대로 오른쪽에 위젯은 완성을 했고요. 또 플러스 아이콘을 다시 눌러보면은 왼쪽 카테고리에 엑스트라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가 현재 시간과 주요 뉴스를 넣을 수 있는 메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두 번째는 메뉴 바로 가기. 클릭을 하면 하얀색이라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얼른 우클릭 오른쪽 클릭을 하고 세팅에 들어가서 색상을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폰트의 메뉴 바로 가기, 그리고 제가 같이 선택했던 주요 뉴스가 얘도 지금 하얀색이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동일하게 세팅에 들어가서 블랙으로 색상을 바꿔줍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없기 때문에 영어 뉴스가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은 날짜와 시간만 이렇게 깔끔하게 넣는 옵션도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해도 좋아요. 제일 상단에 제가 빼놓은 텍스트로 된 메뉴는 기본으로 총 7개의 메뉴가 열리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이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일단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More Action으로 들어가서 스킨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원하는 숫자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주면 돼요. 그러면 딱 이렇게 4개만 남겨졌죠. 그런 다음 상단 파일 클릭하고 저장 눌러준 다음 상단 메뉴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세팅에 들어가면 아래 체크 표시가 있어요. 이걸로 저장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수정한 부분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팅해서 스페이싱 값을 바꾸면서 월페이퍼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간격 조절을 원하는 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는 하나씩 네임과 액션에서 원하는 이름으로 넣어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메뉴가 게임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평소에 많이 열기 때문에 다운로드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영어로 타이핑을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 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각 네임에 액션도 같이 붙어있는 만큼 변경한 네임에 맞는 액션 값도 똑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네 번째 메뉴 이름을 다운로드로 바꿨으니까 액션도 마찬가지로 여기 설정값에서 마지막에 다운로드라고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위치한 체크 표시 이걸로 저장하기. 그럼 저는 이렇게 총 4개의 텍스트로 된 메뉴가 상단에 딱 위치해 있고요. 이거를 눌러보면 웹을 누르면 인터넷 페이지로 가고 소셜을 누르면 페이스북, 또 마지막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단에 빼놓은 이 날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위치로 재설정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 클릭을 다시 해보면 가장 위쪽에 세팅이 있죠. 세팅으로 들어가서 위도 경도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위치한 나의 장소를 구글에서 검색을 한 뒤에 위도와 경도 이 숫자를 각각 복사하고 날씨 메뉴에서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 세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라티튜드를 클릭을 하고 아래 설정 값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장. 이번엔 두 번째 롱기튜드 클릭하고 설정 값에 붙여넣기. 그럼 짠! 저의 사무실 위치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디자인한 바탕 화면을 한번 쓱 훑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의 위치 조절도 좀 해주고 그리고 배열도 예쁘게 균형감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완전 마지막으로 플러스 아이콘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락이 있을 거예요. 락을 걸어주면 세팅해놓은 모든 아이콘들이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그냥 딱 실행만 되게 됩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좋아요. 리소스를 보면은 CPU는 0.1%에서 진짜 많아도 0.6% 내외 왔다 갔다 하고요. 메모리 점유는 30에서 70메가 내외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요새 랩탑 수준에서 절대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처럼 랩탑으로 하는 작업들이 뻔한 사람들이라면 저 진짜 하는 작업이래봤자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파일들 막 늘어져 있는 거를 원래 너무 싫어해서 자주 폴더 정리하고 막 다 숨겨놓고 그러는데 폴더로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더 예쁘고 좀 더 직관적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쓸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너무 대만족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 뮤직 플레이어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 이 고민을 해보려고요. 제가 또 최근에 애플 뮤직 호구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드디어 넘어왔거든요. 혹시 해보다가 잘 안 되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Bye guys!